빌보드 1위 10번 어? 자산 1000억. 1000억이요? 자산 1000억. 괜찮으세요? 아 뭐 걸리면 우기자라고 해. 감성사운드의 새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. 지금 당장 감성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. 제가 최근에 안성일 측근들 사람들도 만났는데 뭐 여기저기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제 메일로 제보하는 어떤 분은 자신이 안성일에게 고객 아이디어를 무단 도용당했다부터 뭐 별의별 제보들이 왔는데 지금 뭐 자신이 중앙대 경영학부를 졸업했다가 작곡가를 졸업했다가 자신이 이런저런 회사에 높은 직위에 있었다 라고 의도성을 갖고 허위 기재를 해놓고 오기재였다? 지금 안성일 작곡가 이야기를 다룬 대부분의 영상 조회수가 다 잘 나오고 많은 유튜버들이 좋은 수입과 구독자들이 폭발적으로 늘던데 아니 K유튜브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는 건가요?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안성일의 잘못된 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지겹고 감흥이 떨어지실 거예요. 그래도 여전히 그가 작곡가란 직업으로 잘못 살아온 역사에 대해서 밝히려고 고생하시는 기자님, 유튜버님들 제가 더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저는 새로운 비리에 대해서 파헤치려고 합니다. 며칠 전 저작권 기부 특강이 있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목을 참여하지 않고 비즈니스 한 대표가 30%를 가져가는 게 이해가 되세요? 네. A&R이라는 사람이 이 음악의 창작에 관여한 건 아니잖아요. 그 창작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가져가는 게 이해가 되세요? A&R이 퍼블리싱이 아니잖아요. A&R은 퍼블리싱이 아니라 아티스트 앤 레퍼토리예요. 아티스트의 레퍼토리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. 제작자는요 저작권을 건들 수가 없어요. 저 어디예요? 어 진짜로 어디야? 큰 회사야? 큰 회사가 그래? 자 이게 얼마나 악질이냐면 이거는 저작권자가 된 거. 맞아요, 맞아요. 이거는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그분의 사후 4, 50년까지 이 곡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 대표님이나 A&R이 진짜 뛰어난 실력으로 작사에 참여를 했어. 그런 경우 그럼 아니 그러면 그건 되는 거야. 근데 그게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. 맞아요. 다시 정리하면 일부 기획사에선 대표나 A&R이 진짜로 크레딧에 참여를 하는데 솔직히 작곡가 출신이 아닌데 작곡에 크레딧까지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표님은 없고요. 작사에는 저도 감탄할 만큼 뛰어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런 능력이 전혀 없고 그냥 대표로서 역할을 했을 뿐인데 회사 A&R로서 역할을 했을 뿐인데 퍼블리싱 회사처럼 계약 기간 동안 저작권료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아예 성명권을 등록해서 사후 70년까지 저작권료를 받는 악질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들었습니다. 제가 20년 전에 활동을 했을 때 유명 작곡가 선배들이 후배들을 고스트 느낌 같은 걸로 갈취를 했어도 기획사 대표님이 저작자로 등록해서 저작권료를 가져가는 경우는 없었는데 요즘엔 기획사 대표 및 A&R들이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들어서 좀 충격 먹었어요. 제 주변엔 너무 정상적인 분들밖에 없어서 제가 몰랐나 싶고요. 자, 뮤지션 여러분, 우리가 우리의 제대로 된 권리를 되찾으려면 용기를 내야 될 타이밍이에요. 저에게 제보를 해주세요. 물론 무서울 거 압니다. 한 저희 학생은 익명으로 제보한 내용이 제 채널 영상에 나갔다가 제가 제보했다는 걸 그 대표님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? 하며 매우 겁내합니다. 근데 그런 문제를 만든 대표나 A&R들은 그런 잘못을 누구한테 한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상이 절대 노출될 일 없으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책임을 지든 보상해드리겠습니다. 내가 당했다는 건 당할 만큼 좋은 실력이 있다는 것이니 행여 인맥을 잃어버리면 제가 아는 선에서 더 좋은 인맥을 찾아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를 겁내할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이죠. 저도 예전에 자신이 잘못해놓고 너희 새끼 이 바닥 엄청 좁아 내가 너 매장시켜버릴 거야 라고 했던 분이 계셨는데 이 바닥 또 생각보다 훨씬 넓고 전 그 일이 있은 후 SM부터 더 큰 회사 유명 가수에게 곡만 잘 주고 전혀 타격 없었습니다. 그러니 용기 내서 연락주세요.